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대전방송 이준호입니다. 배리어프리 코리아는 복지TV 13개 전국지사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복지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22년 후코의 해, 대전, 세종, 충청의 첫 인물로 5선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계신 이상민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복지TV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지내오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백신이나 또 치료제의 개발도 각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취를 이루시고 또 댁내에도 편안함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올 새해 한 해에 새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3월 9일 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우리 당 후보가 받게 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그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그 저희들 국정 목표와 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저도 또 거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전체를 이익을 위해서 또 제가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꿈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대전 유성구 지역구 5선 의원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유성의 지역 현안 해결과 신규 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그 과학기술 연구소들은 우리 지역 대전에 있기도 하지만 전국적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예산은 지역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 나아가서 경제 부흥까지도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인류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 과학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이번에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복지 정책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애계 의료를 수렴해서 대응하고 해결할 그 장애인 단체 협의회 출범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장애인 협의회는 법률상 당연히 설치를 하고 또 그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책적 파트너십을 갖고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보건복지부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공시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그런 장애인 운동이 아니고 좀 뭉쳐서 합쳐서 결속된 그런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협의회 구성이 당장의 장애원, 장애인계의 수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저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관계 담당 국장과 협의도 했고, 계속 이거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복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그동안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많은 경제적 부도 창출했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부자나라 또는 중견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회 안전망, 복지제도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또 특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사회안전망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장애인들에 관련된 그런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정책 제도는 미흡하다라는 점에서 다음 정부도 여기에 획기적인 또는 그 대폭적인 그 장애인 복지 또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초고령화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내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참 안 좋은 걸로 1위죠. 또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그러니까 매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장애인에 대한 권익이나 사회안전망,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죠. 또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또 복지국가를 완성을 위해서 아주 성큼성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제가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다음 질문지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해주셨어요. 예. 너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복지 현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그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절대적인 기준 양에서 미흡하고요. 또 촘촘히 그 이런 사회안전망이 마련이 안 돼 있고, 반면에 중복되고 좀 조악할 정도의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복지 전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양을 전체적으로는 늘려야 되고, 획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그 복지 전달체계도 촘촘히 매우 유효하게 다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인력들, 거기는 전문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촘촘히 그리고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 깊게 남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그 저희가 방송국이다 보니 뉴스 취재를 하거나 촬영하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지만 여전히 그 사각지대나 또는 못 보는 또는 구멍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호소, 그런 불편함 또는 어떤 점을 빨리 해야 될 것인가를 현장에서 듣고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땜질식 복지체계가 되다 보니까 막 중복되고 또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인 만큼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되도록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더 큰 복지를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라는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그 복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구조조정 또는 전달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더 큰 그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치러야 될 비용도 있다라는 걸 공감대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종적으로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그 소통.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장애가 있으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가 겪는 불편함만 스스로 실감될 뿐이지 체감할 뿐이지 다른 장애인이 겪는 그런 것은 잘 모르죠.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전에는 이제 휠체어를 안 타고 걸어 다닐 때는 장애인이었지만 잘 몰랐는데 휠체어 타고서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1cm의 턱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휠체어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곳곳에 뭐 길거리에 보도블록에 울퉁불퉁한 거라든가 또는 건물에 진입하는데 층계가 있어서 진입을 못한다든가 진입해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다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이 겪는 그 고통이고 고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제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계층의 분들이 뭐 장애가 있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차이를 없애고 메꾸고 그리고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받으면서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사회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평등법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일부 종교계에서 이제 그게 뭐 동성애 뭐 촉진시킨다라는 엉뚱한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로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좀 더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세상을 고르게 하기 위한 그런 평등법과 같은 법제도나 정책,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워낙 그 사회 제도 또는 뭐 정책, 환경을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설사 국회의원 혼자도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거기에 같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연대하고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같이 힘을 모아서 이뤄내고 그래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또 그 개선해 나가는 그런 효능감을 맛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엇보다 연대하고 동참하는 건데 그러려면 장애인들을 우선 장애인들의 권익운동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기들 개별적인 각자 도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장애인 그 한국 장애인 그 연합 네. 또는 연맹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다 단체를 통합시켜서 협의회를 하든 각 단체에 참여를 해서 그 단체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힘을 합치는 그런 정치적 파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정당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정치 세력이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표거든요. 그 장애인계가 뭉쳐서 당신들한테 이러한 우리의 권익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달라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해서 제대로 이행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표를 몰아주고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그 심판을 내리고 이러면 금방 저는 개선되나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세력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연대, 세력,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예.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는 제가 대한민국의 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질문 드렸잖아요. 이번엔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대전의 여러 복지 현안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동권.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 대전만 해도 이제 150만 광역시로서 세계 각 도시와의 경쟁력,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쟁력은 뭐 그 도시에 뭐 어떤 건물이 있다, 뭐가 뭐 어떤 트램이 있다 이런 그 뿐만 아니라 사회 거기 대전 광역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가 문제이거든요. 그런 이동권이나 생활을 환경하는데 그런 걸림돌 또는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의 그런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확충돼야 됩니다. 여전히 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의무적으로 다 교사도 다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도 다 그만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우선 그 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는 그 각 장애마다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입니다. 다른 분 젊은이들도 일자리고 다른 분들도 생계를 꾸려가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으로서는 자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작은 1cm 그리고 그 그냥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가치를 참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인터뷰도 하셨고, 제가 의원님 일정표를 보니까요, 보통 30분 단위 그리고 바쁘실 땐 10분 단위로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 되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 오늘 저희 주요 주제 중에 하나도 소통이었고 계속 저랑 대화하시면서도 소통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정책 요체는 그 민의를 대변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내 정치인이 내거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민의를 대변하고 다음에 어떤 현안을 해결하려면 소통이 근본입니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소통해서 제대로 못하면 다 모든 게 엉망진창 돼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실제로 실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복잡다기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력과 지혜를 모으려면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람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설득한다는 것 또는 굴복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소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주고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이거는 당신이 좀 이런 부분에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 수긍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막 무격다짐으로 내가 말이 옳고 네 말은 틀리다라고 해봤자 끝없는 논쟁만 생기지 소모적이 될 뿐 그 결국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는 못하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같은 방향,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선, 같은 지점을 보기 위해선 소통, 대화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의 이상민 의원님을 만들어준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 주위의 도움이죠. 네, 뭐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형제, 또는 가족, 또 저희
저 집사람이나 또는 아이들 또는 친구, 선후배 뭐 주위의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덕분에 제가 이 국회의원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연관된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또 필수적으로 이 세상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의 별명 중 하나가 오뚜기라고 들었습니다. 실언에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한 삶을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살아온 삶 중에 그 가장 힘들었거나 가장 보람됐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그 초선 때 그 전국에 약 26만 가구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그 약 합해서 한 4, 5천억 정도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는데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잘못 거뒀으니까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 시효가 지났다고.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돌려줄 수 없다. 이래서 버티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그 법안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죠. 그리고 4년 내내 17대 국회 때 그 법을 위해서 아주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 당국하고도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국회가 통과됐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해서 비토를 했어요. 다시 국회에서 해서 통과시켰어요. 4년 만에 통과됐죠. 그래서 전국에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26만 가구에게 그 5천억 정도의 그분들이 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그렇지 5천억을 그렇죠. 예, 돌려주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결국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결국 엄청난 많은 분들한테 그 억울함을 구해줄 수가 있구나 구제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 초선 때 보람이고 자부심 갖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정말 이야기를 듣는데 초선 때 그리고 5천억 말 그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엄청 적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취재 때 많이 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장시간 뵌 것은 사실 처음인데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바르지 않은 실력 같은 아까 저보고 젊다고 하셨는데 저보다 더 청춘 같은 파워를 지니신 분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신년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지난 한 해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에도 또 여러 가지 일에도 제약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올 한 해는 보다 더 뜻하시는 그런 사업이나 일에 소기의 성취를 이뤄내실 것이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댁내에도 편안하시고 행복된 그런 일들이 가득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모두 화이팅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벽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한국을 지향하는 배리어프리 코리아 신년 특집 방송 이상민 국회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복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미래 한국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